아니 나는 그냥 내 집에서 살겠다고 했잖냐. 아니 낯선 데는 싫어. 근데 수준에도 맞지 않는 최신 아파트에 들어가서 내가 뭐 쫄면서 내가 살 일이냐. 다들 무슨 뭐 자가용에다 삐까 번쩍 그냥 난리를 죽일 텐데. 아이고 아버님 운전 배우시겠어요? 제가 차 사드릴게요. 난 편하게 살랜다. 내 나이에 운전 배우면 뭐하거니. 그냥 마음 편하게 살다가 마음 편하게 그냥 가는 게 그게 이거다 이거. 운전은 배우지 마세요. 아버지 술 좋아하셔서 안 됩니다. 알았어. 안 배워 인마 안 배워. 기름 한 방울 안 난다 해서 뭐 나까지 기름 쓸 일이냐 인마. 다녀오셨어요? 응. 아이고. 아, 그래서 막내 때문에 위로해드리려고 가셨던 거였어요? 아유,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. 그 큰 돈을 들고 나갔으니 걱정이 되지. 아유, 그 아무리 봐도 그냥 조그만 게 보통 내기가 아니라니까는. 응? 참 재밌는 애예요. 그 되게 가출하는 애들이 유흥비나 그런 게 필요해서 돈 들고 나가지 돈 벌어오겠다고 나가는 애들은 없잖아요. 아무리 봐도 갑장 손녀가 아니면 내 손녀인 것 같아. 야, 그래도 한 가지 기특한 거는 꼬박꼬박 전화를 한다지 뭐야. 잘 있다고. 그런 거 보면 나쁜 길로 빠진 애는 아닌 것 같아. 그렇죠. 에휴, 맹랑한 것 같으니라고. 아, 자영 씨가 참 안 됐어요. 좀 기분이 좋아지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데 자꾸 우울한 일들만 있으니까 많이 가라앉는 것 같아요. 그러게나 말이야. 제가 개그맨이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. 소질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. 어째서? 자영 씨를 좀 웃겨줄 수 있잖아요. 웃겨주고 싶어? 네.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? 어, 다녀왔습니다. 어, 생신 잘 모셨어? 네. 우리 최선을 다했는데 아버님은 별로신 것 같아요. 아니, 왜? 아주 그런 건 아니고. 집에서 미역국 끓이지 않고 밖에서 드시는 게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. 그럼 음식을 장만해서 집으로 갈 걸 그랬나 보다. 어떻게 그렇게 해요? 음식은 여기서 만들어 간다고 쳐도 내가 차리고 내가 설거지까지 하고 와야 될 텐데 어떻게 그래요? 됐어요. 나로선 최선을 다한 거니까. 어떡하지? 자네가 면목이 없었겠네. 아닙니다. 안녕히 주무십시오. 어서 올라가게. 네.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게 이런 건가 봐요. 생일날 좁은 집에서 미역국 끓여 먹는 생이라고, 인류 호텔에서 근사하게 저녁을 먹는 생이라고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건데 아버님 불만이신 거예요. 생각의 차이라는 게 이렇게 엄청난 거구나. 오늘 실감했어요.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마음에 들 거 없어. 그러려고 그래요. 다른 때 같으면 굉장히 화가 났을 텐데 그렇진 않아요. 미안해. 야, 아버지. 야, 이게 뭐냐? 난 지금 아주 허전하다. 그래, 내 혼자 술 한잔 하고 있다. 너는 듣기 싫겠지만은 난 오늘 자영이 생각 내가 많이 했다. 자영이 같았으면은 미역국을 아주 그냥 맛있게 끓여가지고 이 자식아, 아유, 내가 너한테 이런 말 하면 뭐겠니? 죽은 자식 고추 만지기지.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. 알았다. 뭐라 그러세요?
여보세요? 자영아, 나다. 아버님. 잘 지내고 있지? 예, 아버님. 생신 축하드려요. 너 기억하고 있었냐? 그럼요. 고맙다. 그런데 너 나랑 오늘 술 한잔 안 할래? 오늘은 내가 널 보고 싶다. 정말 내 보고 싶다. 나 포장마차에서 한잔하고 있는데 네가 좀 보고 싶어? 왜 아버님 혼자? 응, 걔네들은 저녁 먹고 헤어졌다. 어디 가는 거예요? 아버지한테 잠깐 갔다 올게. 포장마차에 술 드시는 것 같은데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와야겠어. 엉망으로 취하실 것 같아. 그런 것까지 해야 돼요? 어쩜 사람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세요? 맘대로 해요. 먼저 자. 난 내가 알아서 해요. 저도 보고 싶어서 왔어요, 아버님. 인태. 자영이 친구야.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. 이상민 씨죠?